의령군이 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군과 군의회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업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온열질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과 대처법을 이슈앤피플에서 알아봅니다. 김해 종합운동장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전국체전을 4개월여 앞둔 상황이어서 경남도와 김해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 뉴스입니다. 의령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 예산안 중 일부가 대폭 삭감된 데 이어 2차 추경 예산안은 심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과 군의회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까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령군 청년마을인 홍이별곡을 운영하는 안신의 대표. 청년들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청년마을을 만들고 있는 홍이별곡 팀은 최근 의령군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첫 삽을 뜨기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의령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국비까지 다 확보된 마당에 이제 와서 불효불급을 이유로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청년 거점 복합타운 일원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시작조차 못하게 됐다며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 또 의령군 또한 분명히 좋은 지역으로서의 장점을 가질 수 있고 함께 나가는 동료라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제 의령군에서 이런 불모지인 의령군에서 청년들의 공간들을 예, 선정이 되었던 공간들조차 좀 밀어내고 있다는 생각에. 의령군의회는 군이 제출한 1차 추경 예산 373억 원 중 88억 원 규모를 삭감했습니다.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예산이라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후 의령군은 2차 추경 예산을 신청했지만 심의조차 되지 않았고 결국 법정 공방까지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갈등은 지역 의료기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령에서 유일한 응급 의료기관인 한 병원에 지급되기로 했던 1억 2천여만 원의 보조금도 삭감됐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적자에도 군민들을 위해 병원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력난과 운영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군의회가 삭감한 88억 원 규모의 예산 중 대부분이 지역 특화 품목 육성과 주민 편익 및 안전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의령군이 좋아서 의령군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온 지 두 달 만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게 인구 소멸 지역인 의령군이 인구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인구를 소멸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군과 의회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짊어지게 됐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초여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자도 평년보다 크게 늘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데요. 네, 온열 질환 예방법과 대처법까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김주현 소변교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교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초여름부터 벌써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창원소방본부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폭염구급대를 운영하며 온열질환 상담, 의료지도와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대국민 홍보도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 온열질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와 대처법도 함께 알려주시죠. 우선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한 걸 목격하였다면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입고 있는 옷을 느슨하게 하고 서늘한 곳에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얼음 주머니가 있다면 환자의 목, 겨드랑이 및 서해부에 대고 냉찜질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며 이온 음료가 있다면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해주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혹시 만약 의식이 없다면 수액 등 빠른 약물 투약이 중요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여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폭염 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염 속에 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물을 많이 섭취하여 주시고 공사장 등 더운 곳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이온 음료 섭취와 서늘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 후 일을 하여야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김해 종합운동장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체전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양건설은 광주 전남 중견건설사로 관급공사 등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다 1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김해시는 경남도와 남은 종합운동장 공사 진행 상황과 현장 관리, 준공 절차 등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붕괴된 옹벽 보수 공사와 준공 전 막바지 공사도 남아 있어 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해 종합운동장 공정률은 99.7% 수준입니다. 김해 종합운동장은 전국체전 개폐막식과 주 경기장이 열리는 곳으로 개막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12일 아침 8시 26분쯤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진 이후 오후 2시까지 총 15번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규모 4.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해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일어난 뒤약 1년 만입니다. 경남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부산대 양산 캠퍼스 지진 방재센터에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 조성됩니다. 양산시는 12일 나동현 시장과 행안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대 양산 캠퍼스 지진 방재연구센터에서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행안부 공모에 선정됐으며 국비와 도시비 총 1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진행합니다. 이 시설은 지진과 붕괴 분야 연구, 연구개발과 성능을 시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체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남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이 추진 10년 만에 첫 삽을 뒀습니다. 경남도는 12일 진주시 이반석면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미래 첨단 농업 전환을 위한 비전도 선포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될 농업기술원은 첨단 스마트팜 온실 등 자동화, 무인화 연구시설과 아열대 과수 연구 온실 등을 갖춰 오는 2028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경남동부보훈지청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호국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지난 주말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호국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두 번째 열린 문화제는 마산 방어전투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조경철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가 모두 호국의 가치, 보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은 10초에서 20초 사이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겪고 나면 놀라고 긴장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대피할 때도 안전이 최우선인데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 안에 있다면 탁자 같은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병 모서리 등에서 잠시 대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도 가방이나 쿠션 등으로 최대한 머리를 보호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지진이 계속될 경우 문틀이 뒤틀리면서 탈출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흔들림이 멈춘 후에 대피해야 하는데 화재나 폭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를 잠그고 전기도 끄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피할 때는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진을 느끼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야외에서는 건물이나 담장 근처를 피해 인근 운동장 등 최대한 넓은 공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운전 중에 지진을 만나면 비상등을 켜고 되도록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뒤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키는 꽂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피 후에는 기상청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하고 귀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등 건물의 안전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부산 기장 등 동해 남부와 중부 연안에서 주변 해역보다 수온이 5도에서 7도 낮은 냉수대가 올해 처음 발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에 발생한 냉수대는 일주일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냉수대는 남풍 계열의 바람에 의한 연안 용승이 원인으로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고 수온 변화가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수가원은 냉수대 발생으로 양식생물의 사육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시가 12일 오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주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분산에너지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025년부터 전기요금을 지역별 생산전력 개통 상황을 반영해 차등화하고 소매 전기요금은 2026년에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부울경을 중심으로 발전소 주변 지자체와 공동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기관과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가 여름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해경은 11일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지방기상청, 항만소방서, 부산항만공사, 부산어선안전조업국, 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 등 10개 관련 기관이 참여해 태풍 피해 사례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열린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11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는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 빅 콘서트에 관람객 2만 2천여 명이 참여했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179개 나라 105만 명이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 파크 콘서트에도 2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부산시는 전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2일 하동군 화계장터에서 제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역주의 극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한길 위원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등 참석자들은 국민통합 다짐 선언문을 채택하고 갈등을 넘어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며 약속했습니다. 또한 회의를 통해 지역 갈등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후 참석자들은 지역 화합을 기념하는 떡케이크를 나누어 먹는 지역 갈등 극복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통합위는 2022년 12월 충북 지역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까지 17개 시도 지역협의회 구성을 끝냈습니다. 영도구가 인구 소멸 지역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인 2024 예술로 어울림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은 문화취약 지역 주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높이고 수도권과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도입된 정책 사업입니다. 영도구는 사업 선정으로 1억 원을 지원받아 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